반갑습니다. 중국 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원입니다. 오늘은 인도풍 22장 말씀과 함께 더불어 누군가를 가르친다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교도님들은 지금 누군가를 가르치는 중입니까? 혹시 가르치면서 어려움을 느끼진 않는지요? 가르치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종종 가르치는 상황이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잘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잘 가르친다. 여기에는 수학 문제처럼 방정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가르침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방정식이라 표현되는 걸까요? 남을 가르친다는 게 어떤 수학 문제라도 된다는 뜻일까요? 방정식이란 어떤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남을 가르치는 방정식이란 변수에 어떤 바른 값을 넣어야 진실이 된다는 건데요. 바른 요소가 들어가야 잘 가르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떤 한 라디오 사연입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사연자의 집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띵동. 여보세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누구세요? 라고 묻자 어느 아줌마가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층 903호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 전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딸이 있는데요. 아, 얘가 고3이에요. 지금 한창 공부에 신경 쓰고 집중해야 하는데, 아, 윗집 애들이 쿵쾅거려서 딸 아이 공부에 방해가 돼서요. 주의를 부탁해도 고쳐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희는 1003호가 아니라 1103호인데요.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약간 망설이며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말인데, 실례지만 제가 여기서 좀 뛰어도 될까요? 당해봐라 이거죠. 그 대화를 거실에서 듣고 계시던 어머니께서는 아주머니께 들어오시라고 했답니다. 아이고, 들어오세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아버지와 청소 중인 어머니 앞에서 바로 뛰는 겁니다. 마치 신들린 것처럼. 그 모습을 보시던 어머니께서는 걸레질하던 마대자루를 주시면서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아주머니께서는 마대자루로 바닥을 부숴버릴 기세로 5분 동안 아래층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였어요. 그렇게 아주머니의 요란한 행위를 마치셨고 고맙단 말과 함께 나가셨습니다. 이를 보시던 아버지께서는 저 여자는 미친 여자야 하고 아주 신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어머니가, 사연자의 어머니가 아주머니를 제외하셨습니다. 그 1003호는 조용한가요? 네, 덕분에요. 고맙습니다. 다행이네요. 또 그러면서 다음에 와서 또 뛰세요. 이렇게 훈훈한 대화를 하시며 친해지셨다고 합니다. 100번, 10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우리를 깨닫게 만들죠. 아무리 고래고래 뛰지 말라고 소리쳐도 어디 너도 한번 당해봐. 몸소 행동으로 뛰어서 당해봐야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남을 가르치는 방정식에 들어가야 할 변수는 실행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세상에는 이 내로남불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사회생활이라고 욕했으면서 정작 자기는 화장해야 한다고 15분 동안 어르신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 같이 일할 때 조금 늦게 와도 일하면서 늦다니 장난하냐? 화내면서도 정작 자기는 담배 피다가 일하는 시간 5분 정도 늦어서 다른 사람들 일할 때 쉬다 온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장난이라면서 괴롭히며 즐거워하고는 정작 그 장난이라는 것을 본인이 당하면 정색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자기도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 최소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격과 신념이 어떻든 간에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지적을 적어도 최소한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실행이 없는 가르침은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라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종종 만납니다. 이것도 모르냐? 그래서 너가 문제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기분이 나빠집니다. 사실 가르치려 드는 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인가? 무엇인가 배움에 있어서 대부분 사람을 통해 우린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활동이긴 합니다. 가르침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르치려 들 때 우리는 종종 기분이 나빠집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가 그 행위에 깔려있는 무시라는 인식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인도품 22장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가족, 친구 사이는 어떨까요? 가장 가까운 사이의 사람이 나에게 가르치려 든다면 대종사님께서는 부모 자녀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부부와 같이 진절한 사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도 안 하면서 가르치거나 권면하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선 잘 수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이 붙으면 그 지도와 권면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마치 그것은 강요로 느껴집니다. 우린 가까운 사이일수록 함부로 충고합니다. 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지만 가까운 사이가 하는 말과 행동은 가볍게 넘길 수 없죠. 나한테 필요도 없는 충고도 해요. 아니면 아, 필요는 한 것 같은데 너무 그 이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잔소리라고 부릅니다. 잔소리. 교도님들 해보셨나요? 잔소리. 이
제가 인터넷에 잔소리 메뉴라고 하는 재밌는 그림을 보았는데요. 그 메뉴를 살펴보면 맨 처음에 잘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 그대로 감사히 돈을 받겠습니다. 현금 환영, 계좌 이체 가능이라고 해서 대학은 어디 갈 거니? 5만 원. 졸업은 언제 할 거니? 7만 원. 취업은 했니? 10만 원. 마지막에 둘째 낳아야지 100만 원. 이라고 합니다. 아, 잔소리는 이런 이유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말은 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히 전달된 것 같지 않아 또 말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유사한 이야기를 했는데 까먹어서 또 말을 한다거나 화를 내는 것을 피하고 싶어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잘 돌려서 순화했지만, 아, 그러면 말이 길어지고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공자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묻지 않으면 알려주지 마라. 묻지 않는 것에 함부로 조언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서도 잘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실행을 해야 그 사람이 그 가르침을 잘 받는다는 건데요. 말 100마디보다 실행 하나가 마음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먼저 내가 실행하라. 솔선수범하라. 네, 맞습니다. 실행이 답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짧은, 그 가벼운 두 글자 실행을 하지 못합니다. 먼저 내가 실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행은 사막의 작업 취사와도 같은데요. 과연 이 취사력이 부족해서 실행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치사력과 함께 가야 할 수양력, 연구력이 부족해서 실행이 안 되는 걸까요? 실행이라는 변수 자체에 한번 궁글려 보았습니다. 대종사님 법문 말씀을 듣고, 아, 실행이 중요하구나를 알았습니다. 남을 가르치려면 아, 솔선수범해야 하는구나. 이 솔선수범이란 단어는 예적부터 내려오는 우리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평범한 가르침입니다. 눈으로도 귀로도 익힐 때까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 이 평범한 가르침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을 관통하는 가르침인데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가르침이라면 이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 중요한 진리와 이치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범상한 사람들은 이 이치를 말로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행동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 그 연고는 무엇일까요? 아니, 정확하게 질문을 바꿔보자면, 왜 먼저 실행하지 않고 말로써 가르치기만 할까요? 왜냐하면, 옳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맞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아도 말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옳다는 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옳다는 걸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절함을 버리게 됩니다. 아, 취사란 그런 겁니다.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교도님은 옳음과 친절함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친절함을 택하시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타주의적 바보가 되라는 뜻이 되는데요. 친절함을 택해도 똑똑한 친절함을 택하는 겁니다. 이 똑똑한 친절함이란 다른 말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솔선입니다. 이솝우화의 여우와 신 포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높은 가지에 매달린 포도를 보았다고 합니다. 아,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포도를 따먹으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너무 높아 따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우는 저 포도는 너무 씌어서 맛이 없을 거야 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실행해야 하는 이유보다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쉽습니다. 더 편합니다. 실행할 수 없는 이유는 때론 나의 신념까지 바꾸고서라도 만들곤 하죠. 내가 다이어트에 실패한 건 최근에 회식이랑 약속이 너무 많이 잡혀서 그래. 내가 시험에 떨어진 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이번 시험이 유독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이야. 내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데 어떻게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겠어? 모순이죠. 이 모순을 바로 잡거나 빠져 나와야 하는데 그저 내 마음에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이 믿음과 신념을 바꿔버립니다. 회식, 어렵게 출제된 시험, 스트레스 주는 회사,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나의 잘못을 만들었다. 이것을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만일 실행 부족에 대한 실패와 포기를 자기 잘못으로 인정한다면 그로 인한 피곤함을 내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실행 의지의 부족이 아닌 외부 요인에게 이유를 돌림으로써 마음의 짐을 더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가 어두운 중생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에서만 보기 때문에 자기를 대상화해서 객관적으로 살피지 못합니다. 정작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을 크게 보는 그런 경향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는 것이 본연 모습이니까요. 남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잘 기억합니다. 근데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잘 기억 못합니다. 지금 본인이 하는 행동이 지적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뻔뻔하게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들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더는 사람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를 생각할 때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지 생각했을 때 그 따지는 원인을 각각 다른 곳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아, 무슨 말인 거니?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를 생각할 땐 그 이유를 외적인 요인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바로 환경과 상황에서 찾는 것이죠. 아, 내가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똑같이 했을 때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생각해보면 내적 요인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마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고 아, 저런 성향이라서 아,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 나는 행위자로서 내 행동을 직접 관찰하지 못하고 나를 둘러싼 상황에 더 주목합니다. 반대로 타인의 행동은 상황보다 그 사람 자체에 더 주목합니다. 그러니 실행을 하기 위해선 내 마음을 미루어 보아야 합니다. 외적 요인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찾는 겁니다. 아,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부처는 끊임없이 내 안을 들여다봅니다. 인도품 12장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먼저 실행이 없는 이유, 하기 싫어서. 집에서만 봐도 이런 일이 발생하죠. 빨래 좀, 설거지 좀, 청소 좀. 신기하게 누가 시키면 그 일이 너무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공부해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실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루어 생각해보면 됩니다. 인과라는 큰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만 살펴도 인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할 것이며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할 것이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논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만 들으시면 아, 싫어하지 않는 것은 가르치지 말란 소린가? 라고 들으실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르치려면? 하기 싫은 것을 실행해야겠죠. 권도편 7장에 법을 듣는 이의 마음 정도에 따라 평범한 말이 소중한 법설이 되기도 하고 애를 써서 설한 법문이 범상한 말이 되기도 한다. 사람은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행동은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인 논리나 옳다는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 우리가 좋은 말이어도 그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원이 있어야 합니다. 원. 원할 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 원이 없으면 사람은 귀엽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지도받는 데 있어 그 지도가 나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긴밀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가르침은 범상한 말이 됩니다. 몇 년 전 한 유명한 사람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음주운전자는 제2의 살인자다. 나는 음주운전자를 보면 직접 신고를 한다. 오지랖이 넓다고 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자를 볼 때 다른 무엇보다도 화가 난다. 대리비용 2만 원이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그 몇만 원 때문에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되겠냐. 자기의 아까운 인생을 날리는 것도 한심하고 또 사고를 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너무 싫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그 유명인은 자신이 내뱉었던 발언을 완전히 뒤엎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음주를 한 채 혼자 벤츠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는 추돌 사고를 낸 것이죠. 대중들은 그 유명인의 언행 불일치로 큰 비판을 합니다. 일부러 한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나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돌이켜보지 않는 그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남에게는 엄중하게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도 자신을 객관화하는 데는 미흡합니다.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 지적을 해놓고도 자기도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게 다반사입니다. 언행불일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이 종교의 언행불일치에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종교의 가르침과는 다른 행동들을 하는 성직자들의 모습에 더 이상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밖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불신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게 위선으로 보이기도 한다고들 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을 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허언을 삼가야 할 때입니다. 종교에서 가르침은 다른 말로 교화입니다. 남을 가르치려 하는데 내가 먼저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데 있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원치 않는데 가르쳐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결국 원, 이 관심이 있어야 그 사람, 그 가르침에 믿음이 생길 텐데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치 않으면 말해봤자 잔소리가 될 것이 뻔한데 교화에는 지도와 권면이 없어도 됩니다. 네, 솔선수범하면 그것이 교화입니다. 교화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교법대로 실행만 해도 교화가 된다고요? 네, 됩니다. 교화는 솔선입니다. 월명함에 두 선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선사는 한 시자에게 참선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별로 하고 싶은 뜻이 없던 이 시자는 하루 종일 그 말을 듣지 않았는데요. 이 하루 종일 권면해도 듣지 않아서 꾸짖고 아 저 시자는 그 어떤 부처가 와도 지도하지 못할 거야. 에이 버린 물건이라고 이를 듣던 대종사님은 웃으십니다. 허허 그대들이야말로 저 사람을 영영 참선 못하게 하는 원인이로다. 어째서 우리가 원인입니까?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권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그 일을 싫어하게 만들기 때문이로다. 그러면서 대종사님은 산 중턱에 위치한 도장처럼 생긴 바위를 가리키며 물어보십니다. 저 바위 속에 금이 들었으니 금을 캐보라고 하면 채굴을 하겠는가? 아, 바로 채굴은 못하겠습니다. 이처럼 발언도 없는데 강제로 권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저 사람에게 억지로 권하면 도리어 허망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오히려 참선을 영영 아니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사람을 제도하는 묘방이 아니로니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제도하는 묘방입니까? 저 바위 속에 금이 든 줄 알았다면 먼저 내가 채굴해서 광채 있게 내가 쓰면 사람들이 부유해진 연유를 물을 것이오. 그 알고자 하는 마음 정도에 따라 내 역을 말하여 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히 그 금을 채굴하려 할 것일까. 이것이 사람을 제도하는 묘방이로다. 참으로 광대합니다, 선생님. 이 시시품 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지도와 권면만으로 진실을 믿어주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시품 2장의 말씀이 앞으로의 교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대답으로 들립니다. 저는 사실 이게 교화의 선후 본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화의 본질은 실행에 있다. 내 행동이 곧 교화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아, 당신은 어쩜 그렇게 마음을 잘 쓰십니까?
아,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잘 내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진리를 묻어놓은 인장바위를 가리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마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교화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교화는 가르침은 솔선수범이다. 행동이 먼저다. 실행이 답이다. 수도원에서 수도승 4명이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수도원의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이것을 본 가장 어린 수도승이 말했죠. 깃발이 나부낍니다. 조금 더 경험 있는 수도승이 말합니다. 그건 바람이 나부끼는 것이야. 수련 경험이 훨씬 더 많은 셋째 수도승이 말했습니다. 네 마음이 나부끼는 것이니라. 실행 또한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넷째 수도승이 말합니다. 입만 나불거리기는 지행일치.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대종사님의 교화 방법은 항상 일관되어 왔습니다. 교전 어디를 살펴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실천이다, 취사다, 실행이다.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먼저다. 실제로 보이는 것이 먼저다. 왜냐하면 실행함으로써 가르치는 것은 발심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권하는 것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발심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교당 실습 때 일입니다. 교당 실습으로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한 교도님께서 절 보시면서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감동받으셨을까요? 제 설교예요? 아니요. 제 합장 공경이에요. 한 달간 쭉 지켜봤는데 대충하려는 모습 없이 진실로 인사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설교 단상에서 웅장한 말로 감동을 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가장 와닿는 감동은 이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 우리는 미지의 변수에 발음값을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행동이라는 발음값을 알지 못하고 그저 말로써 지도와 권면만 합니다. 결국 행동이 없는 말은 참이 될 수 없고 거짓이란 결과를 드러내버립니다. 말은 잔소리가 될 수 있지만 행동은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지도와 권면의 바른값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자기 자신의 행동이라는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수행품 61장 말씀을 끝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대들은 한번 들은 법을 듣고 또 듣는다 하여 거기에 쉬운 생각을 내지도 말며 아는 그대로 실행이 다 되지 못한다 하여 스스로 타락심을 내지도 말고 듣고 또 들으며 행하고 또 행하면 마침내 지행이 겸전한 완전한 인격을 이루리라. 감사합니다. Thank you.